힘들다가 지금 틀고 한 세대니까 네. 앞으로 다 이 장모님의 배를 받게 되는데 정말 첫 입사한다고 해서 한 달에 왜 달려와서 보고 싶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. 네. 올라도 첫 입사한다고 그래서 좀 보고도 싶고 빨리 나도 한시 앞에 입사하고 싶은 심정에서 고맙습니다. 그 이 깊은 마음을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? 오늘 새집 비기하는 이분들을 축하하자고 왔습니다. 앞으로 이렇게 훌륭한 집에서 저도 꼭 살고 싶습니다. 김정은 씨께서는 정말 할 일도 없는 저에게 위대한 생명을 살아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고수하는 저희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. 내가 나라에 버텨준 게 뭐 있습니까?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노동계급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을 내세워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동실하게 큰 집을 더 나쁜 없이 어이도 저희들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. 이 운정을 저는 죽어서도 잊지 못합니다. 김정은 장군 정말 고맙습니다.